며칠 먼저 주공을 합니다. 제가 도쿄가 원래 따뜻한데 서울은 영하 1도인데 도쿄가 이거다. 도쿄 이도 처음 보네. 비까지 오네. 이런 날 맛집은 가야 됩니다. 하네다에서 체크했고요. 성터미널에서 요코하마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요시무라야를 갔다 왔기 때문에 오늘은 토라키치야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쿠라쿠 하쿠라쿠역에 있고요. 네, 기대됩니다.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손님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율 아껴써야 되는데 코인라크가 풀이라서. 엄청하게 직행을 타가지고 한 다섯 정거 장을 지나가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야 돼. 어디로 돌아가야 돼? 키쿠나는 어디야? 아, 좋다. 비 오네. 하쿠라쿠라는 동네에는 요코하마 라멘의 격전지더라고. 지난번에도 혼자 한번 가서 먹었는데 지난번에 갑자기 썩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해서 그 가게를 찾아가는 길에 있었던 토라키치야를 알고 있습니다. 아, 스스 웃음해 웃음해 웃음하지. 네. 하이. 아, 야, 왜냐면 약간 싱겁게 되긴 했는데 부드럽고 돼지 육수의 향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이에키 라멘이었어요. 뼈 육수 좀 담으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 줄 진짜 길었거든. 토라키치아도 그렇고 쓰에이로라도 그렇고 지난번엔 줄이 엄청 길어서 한 45분 줄 서서 먹었는데 오늘은 토라키치아엔 줄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고 직원들이 인물이 좋습니다. 갈 곳은 아까 잘못 내렸던 키쿠나역을 또 가야 돼요. 갈아타서 신요코하마로 출발. 요코하마역에 왔습니다. 원래는 이 전역에 내렸어야 되는데 딴생이 하나 놓쳤어요. 근데 온 김에 코인라커에 짐도 넣고 배낭만 메고 돌아다니려고. 코인라커가 어딨지? 길을 피해서 상점가에 왔습니다.
라면 박물관에서 제일 인기 없는 가게인데 너무 유명한 체인이고 아는 맛이라서 혼자서 먹는 동안 한계에 부닥쳤던 저의 촬영에 다양하게 담기길 바라면서 제가 도쿄에 와서 한잔 하고 나면 심야에 가는 중화소가 정말 좋습니다. 맛있을 거야. 여기가 토라노몬인데 토라노몬에서 택시 타고 한 10분? 15분 거리에 있는 니시아자부라고 해서 대사관들이 있고 이런 동네에 있는 건데요. 한국으로 치면 한남동, 이태원동 이런 분위기에 있는 언덕배기에 있는 중국집인데 술 먹고 한 사발 한 그 중화소바의 맛을 잊지 못해서 멸치 육수고요. 5시 반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후르맨 USA야. 들어가 보시죠. 네. 어? 2시간 기다려야 돼. 10시 반인데요. 10시 반 돼야 돼. 진짜? 야 이게 유튜브 각 나오네. 2시간 기다려야 된대요. 제가 여기 새벽 한 3시 막 2시밖에 안 나와가지고 줄 한 번도 쓴 적 없는데 여긴 예술이야. 여긴 무조건 네 곳이야. 오우 쉣! 님의 님의 사마 데스 라멘샵 왔습니다. 멸치국수집 왔습니다. 멸치국수 먹겠습니다. 귀엽다요. 멸치국수요. 눈물이 뚝뚝. 다른 데 한번 가보자. 일을 이렇게 하고 이제 힐링을 하려고 하는데 보자마자 이거 하나 보고 버텼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보자마자 저기도 아까 내가 사진 보여줬던 오 저기도 분위기 있네. 맛있어? 안 가봤어 저기는. 카오탄 라면이고 궁금하긴 했어. 여기 항상 여기 맨날 걸어다니면서 와 높고 근데 분위기 좋아. 여기는 걸어다니면서 하도 많이 봤는데 너무 노포 포스가 있어서 사실 도전을 못했다가 오늘 한번 들어갈까? 안녕하세요. 내가 등 여기로 있는 게 맞지? 네. 라면 있고 시오 라면 있고 미소 라면 있고 차슈맨 있고. 차슈맨 먹어볼래? 시오도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차슈맨 하나랑 시오 차슈맨 하나랑 니네 뭐 탄탄면 완탕면 뭘 뭐 먹어볼래? 저 형님이 추천해 주신 거 있어. 제가 잘 몰라가지고. 시오차슈맨 네. 피자츠
차슈맨 도츠, 탄탄맨 히토츠. 교자는 뭐 없죠? 교자. 교자, 아리가 쓸게요. 되게 차슈. 하이볼. 하이볼. 진짜 높고 멋지다. 와보지도 않았구나. 지나가만가 보고. 이거 지나다도 지나다 봤어. 근데 로키 형이 괜찮다고는 지나가면 했었어. 나도 메뉴를 처음 봤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는 그냥 라면이 있고 시오 라면, 그러니까 소금으로 간한 라면이 있고 탄탄면이 있는 것 같아. 그다음에 거기다 옵션으로 완탕이 들어가냐, 뭐 차슈가 더 추가로 들어가냐, 약간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차슈가 들어간 시오 라면 하나씩 시키고, 나 아까 뭐 하나 또 시켰는데, 뭐 추천할 만한 거 뭐 호요 차슈면이구나. 똑같은 거 둘이. 그다음 탄탄면까지 네 개를 시켰습니다. 김 좀 시키고 교자랑 가라아게. 괜찮아? 한국에서 먹는 탄탄면이랑 전혀 다른데. 어, 다르지. 다르지. 차슈맨도. 내 거. 난 쇼유 차슈맨이구나. 똑같은 거 둘이. 이건 간장이고 저거는 소금이야. 먹어보겠습니다. 국물을 먼저. 맛있어. 뭐가 제일 맛있는지도.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이거 먹어볼래? 아니요, 그냥 드세요. 좋다, 다 좋아. 이거 차슈랑 되게 맛있다. 맛있어. 약간 탄탄면이랑 산라탕면이 비슷하게 섞인 것 같아. 교자 간장이지, 이거? 일본식 탄탄면도 아니고 중국식 탄탄면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약간 중화풍의 느낌이 있어요? 약간 차슈맨도 약간 중화풍. 그거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 맑은 육수를 쓰는 게 원래 중국식 라면의 기원이거든. 근데 그걸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갖고 와서 육수를 닭 육수로 바꾼다거나 막 돼지 육수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바꾸는 거라서. 식당 주변에 이 냄새 향이 중화권에서 맡았던 향이 좀 나는 거예요. 여기 사장님도 중국 사람인 것 같은데. 되게 중국인 분이. 바꿔 먹어볼래? 뭐야, 국물만 다 먹고. 아니 국물을 여기 단점은 중화소바 면이 이제 재면한 면이 아니라 받아온 면을 쓴다는 게 조금 아쉬워. 근데 여기 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오다 운치 있어서 술 먹으러 오셨겠다. 혼자 집에 가는 길에 왜 퇴근길에 아우 라면 한 사발에 맥주 한잔 갔다. 근데 여기 단점 또 캔이다. 아 그런 거 아니고 동네에 있는 이런 식당의 분위기 자체가 너무 와 진짜 높고요. 추추한 밤에 한줌이 빛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잘 먹었습니다. 저는 지금 라면 타니세야를 찍기 위해서 신바시로 가봤습니다. 신바시. 지하철역을 기반으로 동네가 형성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여기서 막 서서 마시는 술집에서 막 서서 마시고 그랬는데 밤에 오면 더 분위기가 좋은데 낮에도 운치가 있네요. 날씨가 흐릿하지만 토요일 주말이라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보세요. 간판은 훨씬 큰데 간판 작은 가게가 더 잘 돼요. 이 옆에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옆가게 줄 안 선다고 옆가게 가지 마시고 꼭 타니세요로 가세요. 요코하마 고기랑 어때? 사실 구분 잘 못하겠어. 그래? 더 고소해요 이거. 되게 고소한데? 사수와 훈제 향이 많이 안 나요. 연하게 하기 잘했죠? 보통으로 하면 좀 짭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 우스와지 우스메로 해가지고 이게 약간 참치 국물 같아요. 약간 참치캔 우리 엄마 그 맛이 나네. 너무 시켜. 확실히 우스아지 그러니까 연한 맛으로 먹으니까 질리지 않고 끝까지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한국인들한테는 그래도 아마 좀 짤 수 있어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근데 줄 엄청 쓰는 거 보면 맛있다는 걸 느껴지죠? 맛있어 서있죠? 그 참치 통조림의 그 고소함 같은 게 느껴지는 독특한 맛이었어요. 꼭 무조건 연한 맛으로 해야 된다는 거. 저는 그리고 김치가 늘 했는데 김도 바삭하니가 있었고 라면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경험해 볼 만한 그런 라면이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심야에 하는 라면집. 제정신에 간 적이 없습니다, 여기도. 여기가 좀 더 후르맨에 좀 현대화된 거죠. 후르맨이 촬영하기 좋아서 내가 거기 고른 건데 여기 촬영할 수 있으면 여기 골랐을 거야. 아, 라멘 후타츠, 완탄맨 히토츠토, 차슈마이 히토츠. 라멘 세 개만 시켰어요. 내일 촬영. 라멘 세 개만 시켰으니까 셋이 하나씩 먹고 만두 나눠 드세요. 나는 며칠 전에 먹었어, 여기를. 라멘 후타츠. 여기는 멸치 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어우, 이 멸치 향. 먹어봐. 또 다른 색이야, 이거. 진짜 먹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맛 같아? 우리나라에서 맛볼 수 없는 맛이 맛볼 수 없는 거 확실히 없다. 없어. 먹자마자 느껴져. 여기 약간 고수들이 먹는 거예요. 뭔가 따라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 좀 더 여운이 약간 좀 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시도조차 안 할 것 같은 한국에서. 손맛이 약간 계란, 날계란의 계란 노른자만 듯한 맛. 그런 맛도 나. 네. 면이랑 같이 먹으면 또 맛. 전 내일 촬영 때문에 만두 정도만 먹겠습니다. 양파의 식감도 다르네요. 만봉에서 나 심지어 한국에서 이 맛 되게 힘든 거야. 한 번도 이 맛은 내가 한국 웬만한 잘한다는 라면 다 가봤지만 이 맛을 내는 라면 처음 봤어. 육수하고 이런 거는 있는데 멸치하고 이거를 농축을 해버렸네. 기름이 딱 느껴지는 게 기름이 파스타를 좀 먹는 느낌도 살짝 들고. 진짜 잘 먹는다. 진짜 국물에 빠졌나. 근데 이 국물은 은근히 생각나 같아. 한국 가서 배고플 때 아, 그 두 번째로 먹었던 그거 생각난다.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여기 이제 심야 식당 같은 차슈캔이었는데 여기도 보세요.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뭐 여기는 좀 강렬한 맛을 자랑하는 데고 조금은 매니악한 그런 라면이고 멸치 향이 강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서 친구들 같이 왔을 때 몇 명은 사실 잘 못 먹었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 라면에 일가견이 있다 싶으면 한번 오실 만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처에 일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오실 필요는 없어요. 이상 니시 아자부의 아직은 덜 알려진 라멘 맛집 두 군데를 경험하면서 오늘의 라멘 로드는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봐요. 사모이네. 근데 이제 뭐 혹시라도 내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이번 라멘 편을 찍으면서 모두가 다 그냥 괜찮았어. 광을 쓰신 것도 그랬고 줄 서서 먹은 것도 그랬지만 일부러 나 때문에 오진 않되 이 근처로 오면은 잠깐만 여기가 그 근처 아니야 해서 근처에 온다면 한번 들려볼 만한 식당들 그러니까 뭐 맛집도 있고 여기가 진짜 오래된 노포도 있지만 근처에 오면 들릴만 하지만 굳이 이것 때문에 와가지고 저한테 악플 남기지 마세요.